김건희가 디올, 샤넬 명품 선물을 받는 장면이 공개됐죠. 명백히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까? 특검 수사에 포함될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을 보도해주실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님을 모시고 이 취재에 같이 오신 분들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한물걸 각오로 죽기를 각오하고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한남도 김건희 집 앞에 접근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김건희를 구속 수사하라는 농성에 들어갈 것이며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지원해 주시니까 서울에서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비필코 김건희를 사법 처리해서 저 동부구치소까지 이명박 보내듯이 결코 보내고 말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내일아! 김건희가 디올, 샤넬 명품 선물을 받는 장면이 공개됐죠. 명백히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까? 그런데요, 대통령실에서 이걸 해명을 반환 창고에 갖다 놨다고 하는 그런 황당한 해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반환 창고 너무너무 압수수색 해보고 싶더라고요. 안에 뭐 가득가득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자, 김건희 특검의 특검 수사에 포함될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을 보도해 주실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님을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 추운 날씨에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구속을 위해서 이렇게 집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 20개월 동안 준비한게 이번에 저희가 보도한 김건희 금품수수인지 뇌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뇌물인지 금품수수인지 받는 쇼핑백을 들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가 촬영을 해서 공개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거 순간적으로 뭐 한 달이나 보름 열흘 정도 이렇게 이슈 만들었다 사례적이 만든다는 생각에 서울의 소리가 이 취재를 한 경위와 앞으로 대응을 간다는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가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친척 12시간 녹취록 중에도 나왔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김건희 오빠는 건설업자를 분단위로 쪼개서 만나고 있고 분단위로 만난다고요? 그것도 심지어 건설업자들을? 걔는 걔보다 진우가 나가는 거니까 분단위로 만난다더라고요. 김건희도 대통령 영부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물인지 뇌물인지 받고 있다는 그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이명수 기자와 취재영 목사가 둘이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최재형 목사는 목사로서 통일운동하고 미국 시민권이 있는 분인데 또 김건희와 양평이 고향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가지고 김건희가 기왕 영부인이 되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좀 잘 해보라고 조언을 할 생각으로 김건희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최재형 목사도 김건희와 수많은 카톡을 주고받고 한두 번 만남으로서 판단한 결과 도저히 김건희 윤석열한테는 대한민국을 책임지게 맡길 수 없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결국 쉽게 말하면 몰카를 촬영하게 됐고 일각에서는 함정 취재를 했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함정 취재를 비판하지만 대한민국 저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함정 취재라는 용어조차 없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MBC를 사퇴하고 이 보도를 위해서 서울의 소리 와서 방송을 했는데 장인수 기자가 원래 MBC에서 보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MBC 데스크에서 거부당해가지고 사표를 내던지고 서울의 소리 와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용기 있는 기자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정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의 소리를 이 취재에 같이 오신 분들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감옥 갈 각오로 죽기를 각오하고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재가 진행돼서 우리가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대응은 저는 기필코 김건희를 사법 처리해서 저 동부구치소까지 이명박 보내듯이 결코 보내고 말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한남동 김건희 집 앞에 접근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김건희를 구속수사하라는 농성에 들어갈 것이며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걸 덮으려 하고 있지만 덮을 수 없는 국민의힘이 있죠. 국민의힘 정당에 해라. 여러분들의 힘이 김건희를 단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서고 구속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서울의 소리는 이명박을 박근혜를 감옥 보내듯이 우선 저희는 김건희부터 단죄해서 감옥으로 보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지원해 주시니까 서울의 소리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울의 소리 차량이 저 뒤에 극우단체도 지금 막고 있습니다. 맨 뒤에서 음향을 완전 1대1로 싸우고 계신데요. 언제나 전선에서 싸우는 언론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소리에게 뜨거운